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금요 구역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백사무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온라인 구역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육신은 흩어져 있으나 마음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좌정하시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다른 국면에 이르게 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돈의 시기에서도 질서 있게 행동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힘을 주셔서 준비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거룩한 빛을 비추는 주의 강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박수범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되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 성경으로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지혜의 내용 네 번째로 우리 사중복음 중에 재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중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사중복음은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사중복음은 어떤 신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증거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고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전도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헌법 6조를 보시면 이 사중복음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중생은 주께서 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중생의 도리로 실로 기독교의 입문이며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도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성결에 대해서는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르침이니 주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을 성령의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니 우리도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인도하고 중생한 처지에 있는 신자들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유에 대해서는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은 것을 가리킴이니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안전케 하는 복음이다.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수육 탄생 성육신이라면 신약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으니 우리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믿는다. 자, 이렇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대해서 교단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인 사중복음 중에 재림은 성결교회의 정책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사중복음 중에서 재림에 관한 교리, 앞서 읽은 대로 구약성경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신약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할 수 있나니, 자, 이 부분이 천황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천황에 대한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해서 1943년에 일제에 의해서 교단이 강제로 해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해방이 된 후에 우리 교단은 다시 재건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성결교회가 갖고 있는 재림의 교리가 교리에 의해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길을 이미 일제에 의해서 강압적인 교단 해산을 맛보았고요. 그리고 해방 후에 다시금 재건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또 신앙 고백과 체험이 있었던 분들이 바로 성결 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여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자, 그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도요 이렇게 증거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 보시면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또 바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또 엄격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그 시대에만 적용되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다시금 오시겠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분명히 오시는데 그것도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둑같이 오시겠노라라고 또 말씀하시죠. 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이후에 5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시겠다라고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때에 우리는 이에 따라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재림주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뭘 하라고 하냐면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도적같이 도둑같이 오시겠노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자면서 입는 잠옷이 있고요, 낮에 깰 때에 깨어서 활동할 때 입는 활동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깨어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야 하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요, 누가복음 12장 말씀해 보시면 준비할 것에 대해서, 유비무한할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나와 함께 동참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요 밤에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보통은 자정을 넘기는 한밤중의 시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 각 가정의 종들은요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종들의 역할이고요, 의무다라는 거죠. 주인이 올 때에 집 문을 또 밝히 불을 켜주어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갑작스레 도적같이 온다고 비유로 알려주었습니다. 마치 어떤 것처럼요? 혼인잔치에 다녀오는 주인이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때까지 그 시간이 새벽 3시이든 4시이든 5시이든 6시이든 자지 않고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의 때가 언제 오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준비되어야만, 깨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할 수 있음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맞이하러 뜬 눈으로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깨어 기도하고 기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의 모습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준비된 성도들을 예수님께서는, 재림주는 자기 처소로 영접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은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키겠노라 하십니다.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 강림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마태복음 24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환란이 끝나면요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서로 격려해야 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만 할까요? 항상 깨어 있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항상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려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항상 붙이고 있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항상 쓰고 있는 것, 밤새도록 밤을 지새면서 쓰고 있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먼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서로 격려하라라는 말입니다. 나 혼자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서 함께 기다리면서 함께 준비해서 그 주님을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몰라도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기쁘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그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행하는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서 준비하고 깨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맞이해야 할 것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자녀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중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또 이 중에 각자가 체험한 또 만나게 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중 복음이요 성경의 핵심 주제이고 성경 해석의 원리이고 성도들의 삶의 원리이기도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중 복음 중에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나눠보자라는 거죠. 물론 사중 복음 중에 하나도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도 일제의 강압, 탄압 가운데서도 재림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강제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된 후에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신앙을 붙잡는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림에 대한 믿음과 또 신앙이 중요함을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잘 기억하시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일러주셨습니다. 도둑같이 갑자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재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또 신앙 고백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이 끊이지 않도록 더 깊어지고 더 기다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 구역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각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구역 예배를 마쳤습니다.